네, 라스찬스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공략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 G2파워가 오늘 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줬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12,26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14,000원이었는데 오늘 14,270원 장중고점 터치를 해주면서 수익률은 16%를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부터 저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은 핸드백과 의류 OEM 업체인 JS 코퍼레이션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미국 소비 지표가 회복된다는 점을 보면서 이 종목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리뷰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뭐안 그래도 최근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의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반등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북미 쪽에 우려 쪽에 대한 재고도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이제 물량에 대한 오더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말에도 좀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니트류 쪽에 대한 OE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을에 옷이 팔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물량이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보게 되면은 3분기 아니면 2분기 말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늠을 할수 있는 좀 실적에 대한 가늠 지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핸드백 같은 경우야 워낙 이제 가격에 좀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그동안 마진 같은 경우도 13% 정도 핸드백 마진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따는 최악은 좀 지나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마이클 코스나 막 케이트 스페이드와 같은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런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물론 내일 미국 쪽에 대한 CPI도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크게 잡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3분기 때 생각지 못한 그런 오더 물량들이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이 오늘 조금 2%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 접근은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추가적으로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 지표의 결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이것도 뭐 소비랑 비슷한데 이제 글로벌 텍스트리라는 이제 종목을 이제 가지고 왔고요. 사실 뭐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직접 이제 방문을 했고, 실제로 여기서 부가세가 환급을 세무 대행하는 이제 서비스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시장에서 거의 한6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한 3월부터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중국이 새롭게 리오프닝을 하게 됐고, 한국에 대한 뭐 입국에 대한 허용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만큼 중국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매출 비중이 컸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비중이 큰 상황인데, 물론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좀 방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2019년 대비해서 28% 정도만 이제 좀 회복률로 좀 많이 방문한 상태고, 오히려 반대로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한70% 상태가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많이 빠르게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흑자 전환을 하게 됐고, 좀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라왔다는 건 맞는데, 하반기에는 중국 관광객이 어느 정도까지 좀 회복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은 증권가 쪽에서는 대략 한 40%까지는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최악은 이제 서서히 지나가는 상황이고 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국내 이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부가세 환급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크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소비를 하지 않더라도 최저 금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까지 해줄 수 있는 정책까지 실시를 했을 만큼
되면 아마 좀 본격적으로 이런 환급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좀 많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글로벌 택스프리가 국내 사후 면세점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영업이익률이 18.4%로 전망이 되는 만큼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회복될지가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종목의 매수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진 모습도 있었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한번 명동을 좀 지나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명동 상권이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백화점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실제로 명동 상권 자체가 중국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보니까, 확실히 아직까지는 일본인이나 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오히려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좀 하반기 실제 에 대한 기대감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5,000원을 잡았고 선적가를 3,500원을 잡았는데 사실 5,000원은 충분히 좀 넘을 수 있는 좀 가격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대한 세무 대행 서비스 자체가 훨씬 더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이나 이쪽에 대한 매출도 이미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은 3분기도 더 좋아질 거고 4분기는 더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방향이라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5,000원 목표가를 염두에 두고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는 오늘 충분히 좀 매수가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아주 좋은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택스프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공개 방송 일정이 있는데요. 3시 40분에 김봉만 전문가님의 마감 브리핑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의 마무리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